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낚시터를 온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차를 요번에 바꾼 콜로라도에다가 카약을 카탑을 하기 위해서 카탑 장치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차에다가 렉이라고 그러죠. 렉을 적재함의 렉을 하프렉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루프탑 텐트를 캐빈 높이랑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바를 놓고 그에 카약을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 준비를 했는데 저는 캠핑이 주가 아니고 낚시가 주기 때문에 낚시터에 갔을 때 루프탑 텐트를 피고 사다리를 내리면 주차자리를 두 개를 먹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줄 것 같아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적한 노지에 캠핑을 한다든지 주차란이 심하지 않은 데를 다닐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쾌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다 맞더라.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캐빈 위에다가 툴레 가로바 두 개를 놓고 카약을 얹으려고 했는데 캐빈에다가 툴레 가로바를 얹었을 때 폭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카약을 얹었을 때 균형 문제라든지 그게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적재함에다가 오브로모터스에서 나온 게 이제 CR2 롤바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해서 그 위에다 카약을 얹고 적재함 안에다가 1인용 텐트를 쳐서 차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장착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차들도 많고 여러 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장착을 해서 이제 낚시를 다녀야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그러느냐고 낚시를 굉장히 못 다녔어요. 자, 제 차입니다. 차인데 이렇게 해서 이 적재함 위에다가 야키마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기둥 두 개를 세워서 가로바를 놔서 카약을 얹고 다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롤바를 하는 게 롤바의 목적이 뭐 그 멋스러움도 있지만은 불의의 사고 전복이 났을 때 저 캐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 롤바를 해서 위에다 카약을 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좀 빼주각이 나온 안테나, 저 안테나는 빼가지고 먼저번에 렉스톤도 저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빼가지고 샤크 안테나라고 그러죠. 그거 주문해하고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문을 해놨습니다. 오면은 바로 또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카약이 올라가면요. 네. 여기다 카약 얹으면 캐빈 위로 쭉 지나갈 수 있죠. 뭐 걸리는 거 없죠. 높이가 이건 지금 맞죠? 높으니까. 네, 안테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저 안테나 빼버려야지. 네. 자, 롤바를 다 달고 나왔습니다. 롤바를 다른 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세차를 고압 세차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롤바를 달아놓고 보니까 차가 훨씬 더 커 보여요. 커 보이고 우리 딸내미 보면 그럴 거예요. 차에다가 철조망 쳐갖고 왔다고. 철조망을 우리 딸내미가 얘기한 대로 지금 쳤습니다. 이 철조망 위에다가 카약을 얹고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각 그 매듭배드 관절 부위는 이 볼트 체결이 돼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볼트는 전부 다 서스를 했대요. 서스를 해갖고 아마 녹이 스를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가로바 위에 보면은 롤바 위에 보면 가로바가 두 개가 아니고 지금 네 개가 돼 있어요. 네 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카약을 여기다 얹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열고 이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더라도 텐트 치고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꺼내더라도 이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닿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롤바를 해놓으면 짐을 싣고 이 슬라이딩 커버를 해놓고 이 사이에도 짐을 놓기가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이 롤바가 없으면 여기다 얹으면 묶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묶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근데 롤바가 있으면 이 안에다 그냥 집어넣고 대충 뒤로 나오지 않는 부분만 살짝 묶어줘도 충분히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결정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던 거는 그 자프로가 분이 이거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 그래 이거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브로모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려고요. 아까 그냥 물어봤는데 저기 그 CR2가 네. 각 관절 관절마다 이렇게 마운트가 돼 있는 그 나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서스가 맞죠? 서스 맞습니다. 그럼 녹은 안 쓸잖아요, 그죠? 네네. 자, 서스도 그리고, 예. 추가 설명해드리면은 예, 예, 예. 재질이나 이런 계열에 따라서 예. 서스도 녹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좀 고품질 제품으로 예.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만약 지금 롤바 위에 가로바가 4개가 있잖아요. 네네. 저 가로바 위에 얹을 수 있는 하중이 어떻게 돼요? 하중은 이제 텐트를, 루프탑 텐트를 올릴 수 있는 하중으로 기반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예. 기본 성인 4인용 텐트가 올라갔을 때 텐트 무게만 일단 추가 기본 한 8, 90kg 되고요. 아, 거기에 사람까지 들어가니까? 사람 4명에서 5명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정차시랑 이제 주행시랑 또 하중 내용이 그렇죠. 틀리기 때문에 정차시에는 뭐 한 500kg, 600kg. 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저희가 한 200kg 정도까지는 이제 권장하는. 아. 그 이상 실어도 되는데. 우리 카야커들이 쓰기에는 뭐 전혀 뭐 그 하중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네, 뭐 고형 네. 형태의 카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60kg. 네, 무게가 크게 나가지 그죠? 않기 때문에 네. 두 대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 지금 그 렉스턴 한이나 스포츠 또는 네. 콜로라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고민은 많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다가 네. 캐빈 위에다가 툴레 가로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라운드가 적기 때문에 가로바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짧고 수평 맞추기 힘들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창틀형 구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서 여기서 양쪽을 네. 당겨서 고정한 방식 네. 때문에 하중에 대한 조금의 불안감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마음에 들게 장착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뭐야 우리 카약 타시는 분들 오면은 좀 잘 좀 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